네, 썬다기 타임 시작합니다. 웨스트민스터, 네. 짠! 와, 이거, 봐봐.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건 1689예요. 이게 오버드라이브거든요? 1689. 와, 이게 뭘까요? 알아봐야겠어요. 1689. 무슨, 뭘 의미하는 연도 같은데. 그렇죠. 네, 여기 클린, 이거 뭐 아웃풋이겠죠? 네, 톤하고 볼륨하고, 네, 게인하고. 네, 사운드가 다 있네요. 개인 볼륨하고 클린 볼륨과 같이 있어요. 네. 오버드라이브. 아, 오버드라이브 이거 잘 나와야 기분이 진짜 좋을 텐데. 또, 근데 요즘 오버드라이브가 다 퀄리티가 높아서 이거 또한 기대가 되는, 네, 그런 기어입니다. 클립도 있고요. 220g. 자, 보통 웨스트민스터 애들은 다 달라요. 무게가. 보통 같은 크기의 무게면요. 유닛 뭐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다 똑같거든요. 그 무게감 자체가 240, 240g 뭐 그렇죠. 노브 하나 두 개에 따라 달라진 똑같은데 얘네는 달라요. 그 안에 정말 뭐 정말 다양한 노브들이나 다양한 유닛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. 무게감도 그렇고. 네. 뭔가 좀 더 신경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네, 그러면은 1689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다기 템의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브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. 자, 1689. 점점 알쏭달쏭해지네. 네. 이게 뭐. 이게 웨스트민스터가 전체적으로 다 그 종교에 관한 네. 그런 거를 모티브로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. 그쵸? 그래서 알고 봤더니, 이 웨스트민스터 회사 자체가 CCM 밴드. CCM에 관한 그런 종교적인 음악을 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되게 크잖아요 미국에. 네, 네. 그런 그 집단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좀 더 퀄리티 높은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펙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런 이렇게, 것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렇게 네. 하는데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하세요? 많이 비싸더라고요. 좋다 보니까. 막 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1689도 침례교 뭐였죠 무슨, 그거? 무슨 신앙고백 신앙고백서? 뭐 그거를 발표한 연도 예 네, 그거라고 뭐, 하는데 또 뭐 그런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어요 네, 사실. 저희가 그냥 뭐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본 거라 1689에 대한 뭐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명쾌한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에 대한 배경이 이펙터 만들어진 배경이나 어제 네. 디자인도 이거에 좀 연관이 있게끔 네. 만들었을 테니까 저희도 궁금하긴 했어요. 그렇죠? 네. 네.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. 네. 자, 1689 얘는 오버드라이브예요. 근데 다른 오버드라이브하고 좀 다르게 헤드룸을 좀 확장해 놔가지고 디스토션이 짧게 막 쏘는 이런 것보다는 좀 확장돼 좀 더 클린한 느낌의 그런 오버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뭐 인터벌 볼티지 더블러가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안에 유닛들이 얘네 보면은 다 고급이야? 다 고급적으로 네. 다 나와 있으니까 사운드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여기 중간에 클리핑 토글 스위치가 있잖아요. 네. 이걸로 이제 클리핑 효과 다른 뉘앙스의 오버드라이브 느낌을 좀 좀 두 가지의 오버드라이브 느낌을 네. 선택할 수 있겠죠. 자 그럼 여기 노브 먼저 볼게요. 게인은 게인량 조절이고요. 클린은 이펙팅의 클린 사운드를 좀 조절해요. 근데 게인하고 좀 영향이 있어서 얘 두 개 잘 네. 조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에 여기 볼륨 값이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톤의 음성 네. 음색이죠. 그리고 네. 클리픽 토글이고요. 네, 자, 이 정도로 간단하게 돼 있어요. 네. 네,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오버드라이브가 뭐 어느 거나 봐도 간단한데 요 클린하고 게인 요게 참 궁금하네요. 네, 네. 얘는 근데 컴프가 걸린 것 같아. 네, 그 뭐가 좀 한 겹이 딱. 이야, 이거. 잠깐 해볼게요. 아 이게 벙벙거리지 않고 우와, 진짜 잘, 톤이 그냥 톤만 없었네. 아, 잘 깎이네요. 자 볼륨. 오 볼륨 봐. 충분하죠 이 정도면. 네. 하고 클리핑 한번 해볼까요? 네. 자 올릴게요. 아 이게 좀 더 어둡구나. 확장이 확장. 이게
확장이야, 이게 확장. 들어가자. 자, 험버커로 바꿨습니다. 네. 자, 갈게요. 와. 어, 좋다 이거. 개인에도 살짝 영향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게 우리 보시면요,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개인을 없은 상태에서 클립만 움직이면요, 네. 얘가 역으로 돼 있어요. 역노브가 걸려 있어가지고 네. 클린 골면 개인의 그러니까 이 클린톤 앰프에 네. 대한 것만 네. 프리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얘를 올려주면. 이 자체의 클린톤을 컴프레션 거는 듯한 이렇게, 이렇게. 예, 조절을 해주는 네. 그런 역할을 하는 노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 개인을 도와주는 그렇죠 개인이구나. 그렇죠 도우미 예, 개인 도우미 그래서 얘네 두 가지의 노브를 굉장히 잘 섞어서 사용을 하셔야 좀 톤 만들기나 뭐 여기에 톤이 있긴 하지만 예. 이거 자체 볼륨이나 개인하고 클린 자체로도 톤 조절이 가능하기 그러네요. 때문에 근데 이 노브 되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. 근데 우리가 아는 이제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소울 사운드라고 하면 그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역과가 있죠. 예. 이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의 뭐 개인하고 클린하고는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정도 이 정도 넣어야지 좀 드라이브감이 있네요. 그렇죠. 좋다 이거. 그리고 아까 그 싱글 픽업보다는 훨씬 네. 드라이브감이 네. 잘. 오 좋다. 클린으로 드라이브감도 조절할 수 있는 거죠. 좋다 이거 진짜. 아 이거 좋네. 네. 아 이건 험버커네 그냥. 네, 그러니까. 아 좋다 좋다. 굿. 아 자 오케이 그러면 한 줄평 우리 줘볼까요? 예. 1685. 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17세기 블루스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런 느낌이었을 예, 수도 있어. 예, 네, 17세기 맞아요. 17세기 블루스. 예. 저는 직관적으로 한 줄평 드릴게요. 예. 험버크랑 찰떡. 네. 좀. 진짜 그냥 왜냐면 나 싱글하고 할 때나 조금 거부감 있었어요. 예. 안 될 것 같아요. 싱글하고 하면은 험버크랑 해야 그 부드러움과 그 푸들푸들한 그게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. 그렇죠. 오버드라이브랑 한 덩어리가 되는 거를 느껴보고 싶다면 험버커 기타에 물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7세기 험버커가 있었나 봐요. 17세기 험버커 블루스 스타일. 뭐 이런 느낌으로. 네. 가격이 258,000원이에요. 그러니까 얘네는 거의 뭐 25만 원대로 통일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버즈백 기분 좋은 가격이라서 원래 30만 원대. 이거 되게 비싼 이펙트 회사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뭔가 홀리한 네.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가미가 됐죠. 네. 몇 대? 몇 대랑? 8점. 8점. 네. 그 그냥 저도 한 8 정도 생각했는데 요 이 험버커의 이 그 찰떡. 그 아 찰떡. 이걸 들어보고 이제 네, 0.5가 0.5 올라갔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한 7점대로 생각했거든요. 네, 네, 조금 올라갔죠. 아 이게 험버커가 이게 압권이네. 사운드 너무 좋았고요. 사실 이게 개인하고 클린의 이게 역학적인 노브, 좀 역 노브, 네, 그 사운드에서 약간 이렇게 하면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노브들이 간간이 나와요, 네, 그렇죠? 꼭 있어요. 네. 같이 조합을 해서 네.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네. 그런 노브의 일환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볼륨 톤 조절도 톤 좋아요? 와, 네. 뭐가 걸리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았죠. 네. 시원하고 좋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우리 1689 오버드라이브 네, 웨스트민스터 네. 1689 함께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회와 함께 해볼 텐데 웨스트민스터였으면 좋겠어요. 네,
네. 좀 고급지고 참 사운드가 못 듣던 사운드예요. 네,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좀 그런 네. 이상해. 막 뜯어보고 싶어요. 어, 아 그러니까 제 그렇다니까요. 이런 거 나오면 좀 뜯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네, 다음에 기회 되면요, 네, 안에 기판 뜯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우리 요즘에 여름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러다가. 네. 9월, 10월까지 더울 수가 있으니까 네, 조심하십시오. 네, 데뷔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네,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!